안녕하세요. 부진장 행복한 TV입니다. 이번 주 주말은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부진장 행복한 TV는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에게 또 좋은 장소, 멋진 장소 소개해 드리려고 또 차를 몰고 우중에도 꿋꿋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곳은 섬진강 물줄기 따라 그리고 하얀 벚꽃길을 따라서 아름다운 곳 순창의 향가 유원지와 향가 터널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가, 말 그대로 향기향자 아름다울 가짜입니다. 이 섬진강은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유래되는 향가 유원지와 그리고 향가 터널. 향가 터널은 철도인데요. 지금은 철도로 사용하지 않고 자전거 도로로 2013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인준을 받아서 자전거 도로로 연결되고 마을을 이어주는 통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픈 과거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일본 놈들에게 치욕적인 폭압과 그리고 수탈을 했던 만행 장소가 바로 이곳 향가 터널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순창 군민들이 이곳에 끌려가서 터널을 팠고 그 파놓은 터널을 통해서 전남 담양과 전북 순창과 남원 지역에 쌀들을 미국들을 이 터널을 통해서 철도를 통해서 수탈해간 그런 침략의 아픈 과거가 숨어있는 그런 터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터널을 이용해서 또 레저 스포츠 자전거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또 향가 유원지를 이어주는 아름다운 관광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네, 비가 오는 와중에도 흠초롬이 빗물을 머금은 채 활짝 미소 짓고 있는 벚꽃들이 그지없이 아름다운 주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벚꽃과 향가 유원지의 아름다운 풍광을 시청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무진장 행복한 TV 임직원 1동이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하면서 지금부터 향가 유원지 시청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